네, 이데일리 TV입니다. SK하이닉스, 신세계, 조이시티, 한국파마, HMM, 키움증권, ST팜, 현대건설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지어소프트, 에코마케팅, 아이마켓코리아, 덱스터, DB하이텍, BNK금융지주, 현대건설, SKC를 선정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입니다. 포인트모바일, 덕양산업, 유니셈, 포스코 있고요. 보라티알, 서원, 동아일텍, 호텔신라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자, 마지막 MTN으로 가보겠습니다. 네이버, PSK, NC소프트, 골프존, STX중공업,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까지 올라왔네요. 네,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흐름부터 조금 체크해 볼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시장이 갑자기 코스닥이 좀 흔들리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승분. 코스닥이 네.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하고 있으면서 네. 0.21% 강보합권이긴 합니다만 조금 상승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다시 매도 전환을 하고 있죠. 네. 예.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뭐 중간 배당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상승세가 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멘텀에 대한 부재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 공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종목을 좀 매수를 좀 하시더라도 시장에서 좀 많이 올라왔다 또 알려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추세가 꺾이게 되면은 상당히 좀 데미지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도 작은 종목들 보면은 바닥에 있으면서도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회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을 잘 살펴보시고 좀 그게 좀 궁금하다 싶으시면 주식 담당자, IR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요즘은 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하셔서 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바닥에 있는 것들 중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장에서 종목을 볼 때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오늘 이 관심주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이건 제가 이제 그 한 게 아니라 우리 작가님께서 주는 거이기 때문에 그게서 이제 하는 거고 저희 이제 전적인 마음을 들어간 건 이제 관심주가 이제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이제 예.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아이마켓 코리아가 좀 되겠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MRO라고 해서 기업의 소모성 자재들을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B2B라고 하죠. B2B 전자상거래 좀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다양한 것들을 이제 뭐 사업 구매를 해가지고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의약품들, 그 의약품하고 의료용품들을 이제 도매를 좀 하고 있는 종속회사에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미국 이제 국방부의 군수국가에서 한국 지역의 뭐 시설물들을 유지를 하고 좀 보수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MRO의 업체로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방하고는 또 연관이 좀 되겠죠. 미 군수 쪽하고 또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델타 그 바이러스가 지금 영국 쪽에서 엄청 좀 나면서 한쪽에서는 새로운 변형이 된 바이러스가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든 저러든 뭐 발생하기 때문에 뭐 검사는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셀티룬 쪽에서 나오는 항원 신속 진단 키트가 있고 그다음에 자가 검사 키트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또 유통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테마주로서 좀 알려지지 않은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시켜놨는데 여기 사회 이사가 계신 분이 계세요. 68년생인데 김주영님인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 남부 지방에서 판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23년도까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인맥주로서 또 갑자기 또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정치인 테마주로서도 엮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단기간에 이제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지금 한 2% 정도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갑자기 좀 시장이 뭐 안 좋아지니까 특히 이제 코스닥이 상승분을 반납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뭐 자리에서도 괜찮고요. 11,100원 정도 요 자리에서도 매수를 좀 하셔도 괜찮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지난번에 14,200원인데 이걸 좀 돌파하는 해서 15,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 단계 상승을 보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오늘은 매수의 기회를 잡을 필요도 있다. 1.73%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1,350원이지만 1차적 목표가는 전고점이 14,200원을 넘어서 15,000원까지도 한번 보시라는 의견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아이마켓 코리아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두 번째는 서원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이제 주가를 좀 보면은 정치인 테마주하고 좀 연결이 돼가지고 2019년도에 한참 올라갔다가 지금은 또 이제 계속해서 좀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산업 전반에 이제 필수적인 기초 소재죠. 동합금계를 생산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수도 계량기의 이제 소재 중 하나인 황동 잉코트, 그 다음에 뭐 소방 밸브의 소재인 청동 잉코트의 이제 국내 유일의 KS 마크를 획득한 업체로서의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데 뭐 수도 계량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좌로 상관없죠. 이제 겨울에 됐을 때 동파가 이제 다시 추워가지고 되면 이제 수도 계량기 쪽에서의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은 또 수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계절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방 밸브 쪽 요즘 이제 건물들이 아무래도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화재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발생해요. 이제 건물이 오래되면은 예전에 그 사용했던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합선이 돼가지고 스파크가 발생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은 뭐 소방 밸브 쪽, 화재 쪽 연결해가지고도 우리가 한번 좀 보겠다. 최근에 이제 뭐 화재도 워낙 안 나야 되는데 좀 크게 나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화재가 좀 발생했을 때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학금 관련해가지고 구리 가격이 뭐 상승세가 지금은 조금 더 주춤하지만 아직까지도 상승의 그 흐름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또 구리 가격 상승에 의해서 또 수혜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루시드 모터스라고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2의 이제 테슬라가 좀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헤드 콘덴서를 좀 납품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에는 또 사우디의 국부 펀드가 한 10억 달러 정도 투자를 좀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뭐 전기차하고도 관련해 가지고도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뭐 주가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조정을 좀 주고 있고 여기에서 잘 지금 지지를 잘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신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이평선을 좀 봐도 지금 보면은 어떤가요? 응집이 되었다가 지금 이렇게 딱 펼쳐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2,820원 정도 되는데 한 2,800원 정도 아니 2,700원 800원에서 2,700원 정도의 사이에 왔을 때 매출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목표는 3,200원, 3,400원 단기적으로 좀 당행을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서원 단기적 관점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 강보합권 흐름입니다만 2,820원 조금 더 눌림목 나올 때 2,800원, 2,700원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는 STX 중공업이 되겠는데 이거는 이 종목 뭐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셨어요. 예. 지난번 5월달에 한번 딱 올라갔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눌림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조선 기자재 관련해가지고 뭐 선박용 뭐 디젤 엔진이라든가 발전 설비 그다음에 크랭크 샤프트라든가 뭐 실린더 라이더라든가 네, 터보 차체 등 엔진 쪽 기자재가 좀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운임 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 상승의 흐름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업종이 이제 슈퍼 사이클에 좀 들어온 그런 부분인데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종목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 2007년도에 고점 찍은 중공업 있고 뭐 2011년도에 고점 찍고 있는 건데 뭐 10년 넘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그냥 죽여버렸던 그런 부분인데 그 이유가 배 하나 만드는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배 한 척의 가격도 엄청납니다. 뭐 자동차 그냥 찍어내듯이 생산하듯이 그냥 뭐 하루에 뭐 몇십만 대 이렇게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수주를 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계약금 뭐 중도금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한 건 아니면 계약금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가격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단기간에 뭐 이게 끝날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수명 주기가 교체 시기가 왔고
또 국제 해무사 쪽에서도 규제를 좀 하고 있잖아요. 너네 이제 이 정도의 환경 오염이 되면 뭐예요? 못 움직여. 딱 막아버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인 그런 정책에 또 맞춰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한 8,190원 정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7,900원 정도 이 정도 왔을 때 한번 매수 타임을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단기적으로는 13,900원에서 14,000원 정도 보시는 것도 좀 괜찮겠다는 말씀 드리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눌림이 오면은 계속해서 관심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과거에 뭐 현대 미포조선이라든가 뭐 현대 중공 이건 지금은 이제 한국 조선 해양으로 바뀌었는데 가기 시작하면요 엄청나게 가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이 오면은 꼭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SC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SCX 중공업뿐만 아니라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이랑 갔어요. 뭐 삼성중공업도 가고 다국조선업도 갔는데 눌림을 주면은요 그때부터는 무조건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낫겠죠. 지금 상태에서 SCX 중공업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7% 넘게 뛰어오르고 있네요. 8,190원대인데 8,000원 이하로 좀 떨어지셨을 때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 14,000원대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중공업까지 관심주 체크해봤는데요. 자, 오늘 그러면 관심주, 대표님의 관심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이오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동아 XT 말씀드리면서 좀 제약 바이오주에 좀 관심을 좀 가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제 볼 수 있는 시점이 온 건가요? 네, 동아시티 같은 건 제가 말했던 가격 안 왔어요. 그럼 가버렸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뭐 가버리면 어쩔 수 없죠. 뭐 다른 거 잡으면 되니까. 일단 오늘 이제 바이오 솔루션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세포 치료제하고 연관이 되겠는데 특히 이제 카트라이프라고 해서 이 무릎 연골 관련해 가지고 그냥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90에서 100% 정도 연골이 재생에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병원을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수술을 해야 되지만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서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고령화잖아요. 나이가 먹으면요. 안 아픈데도 어느 순간 갑자기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드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특히 이제 무릎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게 돼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 바이오 솔루션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3D 인공 피부 모델의 뭐 시험 가이드라인 쪽에서도 승인 좀 받았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또 이제 화장품 쪽 관련해 가지고 좀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 아무래도 세포 치료 관련이 됐기 때문에 화장품하고도 같이 지금 사업을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피부 탄력 회복하는 뭐 기능 화장품 원료를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 회사가 보통 이제 지금은 이제 직접 이 회사가 화장품 생산을 해요.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이 회사가 이제 방문 판매용 화장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면세점에 들어가는 그 화장품에 공급을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때요? 우리가 애출을 못했기 때문에 화장품 소비가 안 됐고 그다음에 면세점에 납품하는 그 화장품의 원료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어때요? 해외에 나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수혜가 좀 못 봤는데 이제는 그 수혜가 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 화상 치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뭐 케라일이라고 해서 뭐 피부 각질 세포 치료제 관련된 그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제가 작가님께 드리고 나서 가격이 좀 올랐는데 일단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가격이죠. 31,000원에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목표는 37,800원 그리고 손절은 29,500원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 초부터 조금씩 주가가 좀 상승하는 여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오 솔루션이었고요. 오늘 장에서 4% 강세입니다. 31,950원. 매수적 관점 접근한다면 31,000원 선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7,8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